가위바위보 초등학교 5학년 2반에서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이 되면 될수록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외워야 할 것도 많아지는데요.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고 지루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우라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문제를 내고 서로 맞추며 공부하는 피라미드 문답놀이 추천합니다. 수비팀은 피라미드로 서주고 공격팀은 출발선 뒤에 서주세요. 시작 소리와 함께 공격팀은 수비팀으로 와서 문제를 듣고 문제를 맞춥니다. 문제를 맞춘 사람은 다음 줄로 가서 문제를 풀면 되고 문제를 틀린 사람은 출발선으로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는 수비팀이 내 문제를 맞추면 점수를 올립니다. 시간이 되면 공격팀과 수비팀을 바꾸어 진행하고 점수가 더 많은 팀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눈을 감고 다시 본다는 뜻으로 남의 확신이나 재주가 생각보다 직접 진보한 것을 믿는 말. 과연 선생님. 등등등. 주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주땡. 지난주에 잘못을 고쳐 착하게 함, 자신의 잘못을 고쳐 새롭게 착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지금 더 정답. 7대 6으로 파란 팀이 이겼습니다.